채팅창을 가렸네요. 자, 어느 팀일지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자, 게임은 시작이 됐고 밸런스에 대로 잘 맞춰져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위에가 이제 매치가 바로 되게 잡힐 것 같은데, 일단은 방어 캐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흔들릴 때 어떻게 유리하게 이 게임을 끌고 갈 것인가. 아래쪽에는 벌써 뭔가 터졌죠 지금. 어허, 아래쪽에 또 너무 이득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이고 실책을 많이 벌였습니다. 네, 너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너무 따라가시면은 위험합니다. 자, 위쪽에서도 지금 지릴 수 없다. 아, 아쉽습니다. 자, 위쪽에는 지금 파란 팀이 가장 이득을 많이 받고요. 아래쪽 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떻게 게임을 풀어 나갈까,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밸런스가 애초에 파란 캐릭터가 많이 파란 팀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쵸, 저 스킬 장난 아닙니다. 당해볼까 한 말합니다. 강아지님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강아지님 빠져야 돼요. 와, 강아지님 빠져서 뒤에서 야 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야, 이거 빠져야 돼요. 강아지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빠져야 됩니다. 위쪽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득을 많이 봤어요 지금. 이득을 많이 봤는데 골은 들어가지 않은 상황. 자, 너무 지금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요 너무 그러면 안되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가리겠습니다. 일단은 레벨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벨업 자체는 지금 다들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있고, 밸런스로는 파란팀이 유리하지만 또 공격력으로 따져서는 빨간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야, 뮤츠가 이득 봤어요. 야, 이거 승부할 수 없습니다. 네,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게임한건데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져 있는 느낌입니다. 야, 2대1은 이길 수 없어요. 빠져야 돼요. 이거 이길 수 없어요. 대신 아래쪽에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야, 그쵸,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위쪽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3대4의 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불리함을 스킬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쵸, 맞아요. 빠져야 돼요. 빠지면서 제발. 야, 살았어요. 아래쪽은 충분히 빨간팀이 지금 이득 봐주고 있고요. 이득 봐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에서 최대한 견제를 해가지고 아래쪽에 신경을 못 쓰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파란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자, 이 사이에 파란팀도 이제 방어로 내려왔습니다. 네, 빨간팀 지금 위에서 제대로 밀면은 지금 형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빨간팀이 조르바크가 죽은 거는 게임이 좀 컸어요. 아, 아쉽습니다. 빠져야 돼요. 자, 아래쪽도 지금 신경 잖아요. 자, 강아지님은 너무 앞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앞서 가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자, 위쪽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캉님은 상대가 안 되니까 빠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내려주고 아래쪽을 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견제는 좋지만 이거 금방 죽습니다. 자, 아래쪽 과연 어느 분이 먼저 레지스트를 잡을 수 있을지. 역시 빨간팀인가요? 야, 빨간팀이 이득을 봤어요. 이쪽은 또 파란팀이 이득을 보는 건가요? 자, 여기서 바로 먹은 다음에 바로 방어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밀리면은 아래쪽 막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충분히 막아놔야 돼요. 자, 과연 에르키가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지. 여기 못 들어가게 만든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막아줘야 돼요. 이거 변수 생기면 안 돼요. 네, 변수 생기면 안 됩니다. 자, 파란 팀이 지금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빨간 팀이 그렇다고 불리한 건 아닙니다. 네, 불리한 거 아니에요. 초리님이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카와샤님도 충분히 지금 서포트를 잘하고 있고요. 야, 지금 뒤에서 오고 있어요. 뒤고 오고 있어요. 카와샤님 위험해요. 도망쳐야 돼요. 그쵸? 맞습니다. 야, 협공 좋습니다. 이제 잡히나요? 야,
쇼드님 좋았는데 좋았는데 잡히나요? 야 이거를 과연 야, 야 진짜 샤메이션 이기지 못해요. 야 위쪽에 또 빨간팀이 이득을 봤습니다. 이거 게임 알 수 없어요. 아래쪽 아래쪽도 이제 먹히겠죠. 이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야 빨간팀이 이제 제대로 공격을 들어오는데 아 뮤치에 야 파괴광선 야 한 번에 두 명을 끌어버리는 파괴광선 야 좋습니다. 야 뮤치 야 참여 가능합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서 충분히 레벨로 이득을 봐줘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야생 포켓몬 잡으면서 이득을 봐줘야 됩니다. 레벨적으로 이득을 봐줘야 돼요. 레벨이 지금 10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후반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이 이상 될 경우에 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줘야 되고 대동이면 혼자서 싸우는 거는 참가를 해줘야 돼요. 지금 카츠츠 병원님 저기 시캉님 잡으려다가 잡혔어요. 자 레벨적으로 유리함은 아래쪽이지만 위쪽으로는 전략적으로 예 싸움이 가능합니다. 자 전략적으로 빨간 팀은 전략적으로 가기로 했고요. 파란 팀은 저기 레벨업적으로 해가지고 후반을 노리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상대적으로 조합을 파란 팀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공격 포켓몬 가지고는 파란 팀이 이길 수 없어요. 서포트가 충분히 한 명 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봐봐요. 잘 안 잡히잖아요. 자, 이렇게 뮤치까지 합계 된 입장에서는 야, 너무 무리합니다. 마약님 너무 무리합니다. 무리하면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어요. 와, 컨트롤 미쳤습니다. 저는 고스날입니다. 네. 자, 이때 잘 이길 수 있을지. 이거는 적당히 했다가 빠져줘야 돼요. 이건 못 이겨요. 안 돼요. 와. 야, 이렇게 이득을 보나요? 이렇게 이득을 보나요? 야, 위험해요. 이거 충분히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빨간 팀 지금 불리해요. 싸움에 저지 밀렸어요. 레벨적은 밀리지 않은데, 싸움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어 위주로 하면서, 최대한, 지금, 야생 포켓몬 잡아가면서 지금 레벨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 자체가 파란 팀이 유리하다는 걸 잊지 마시죠. 한 번의 전투가 킬체를 자유합니다. 네. 아, 강아지님, 빠져야 돼요. 뭐,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렇죠. 빠져줘야 됩니다. 자, 19초, 18초. 야, 가운데 싸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레벨 싸움. 쉽지 않아요. 한 번의 전투가 승패를 잡아갑니다. 한 번의 전투입니다. 자, 한 번의 전투가 중요합니다. 자, 왼쪽 팀. 제 파란 팀이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직 몰라요. 한 번의 전투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전투가. 아, 벌써 빨간 팀이 한 명이 죽었어요. 이거 안 돼. 위험해요. 그렇죠. 아, 잠깐 궁을 썼는데, 또 불구하고 못 이기나요. 빨간 팀. 아, 이런. 자 좋아요 아주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 분리하면서도 분산시키는 전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엘링크님 저희 감사합니다. 안내. 자 분산시키는 전략 좋습니다. 오 좋아요. 그리고 빠져줘야 됩니다. 쇼드님 저희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방어 캐리 뭐 서포트 캐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파란 팀이 지금 조합적 유리해요. 조합적 유리하기 때문에 허를 찌르는 공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허를 찌르야 되는데 허를 너무 찌르게 되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지키면은 파란 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빨간 팀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역시 레쿠자를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자 레쿠자 방어해야 돼요. 레쿠자 방어해야 돼요. 야 허를 찔렀어요. 파란팀 허가 찔렸어요. 예 허가 찔렸어요. 야 이렇게 레쿠자 어떻게 잡히는지. 야 우리 강아지님의 컨트롤에 모든 승부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야 좋아요 과연 어느 팀이 야 파란팀이 먹었어요. 이거 야 승부가 알 수 없습니다. 야, 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방어해야 돼요. 무조건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나요? 근데 못 잡나요? 못 잡나요? 야! 야! 못 들어갔어요. 이거 아직 몰라요. 게임 몰라요. 누가 이겼을까요? 야! 빨간 팀이 이겼습니다. 야! 방어를 너무 잘했어요. 빨간 팀 방어를 너무 잘했어요. 야! 야, 아슬아슬하게. 야, 하는 경기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예측의 결과는 강아지 팀이 이긴 걸로 역배가 된 걸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 팀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야, 보면은 딜은 다들 괜찮았어요. 토르님께서 딜은 크셨는데 아무래도 1대4, 1대3 매치가 많이 자주가 됐기 때문에 무리하신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합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공격을 앞서가서 이득을 보셨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방어가 확실하게 잘 됐다는 거에 대해서 승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